지난번에는 저승사자 모자를 준비했고 오늘은 보안관 모자를 준비했습니다. 개소리가 들렸네. 2번 누구야? 네.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폭력 예방 2차 네. 빨리 하고 제가 제가 가장 사랑하는 과자를 보겠습니다. 1번 주인 없어 보이는 오토바이에 열쇠가 있어서 혹시나 해서 친구와 동네 한 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갖다 놓으려고 했어. 갖다 놓으려고 했어 분명히. 그런데 오다가 1, 2 순찰차에 붙잡혔습니다. 이럴 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지금. 훔친 의사가 내는 나는 이 후진 택트 이렇게 뭐 열쇠 부분 이렇게 하면 시동이 걸린다는 거야. 그래서 한번 해봐서 어디 시동이 걸렸어 그랬는데 야 타 했어. 돌아오다가 112 순찰차에 걸려서 학생이 이리 와봐. 이거 자네 거야? 아닌데요. 그건 누구 거야? 아 저기 있어서 한번 타보려고 그랬어요. 지금 막 갖다 놓으려고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아 그랬구나. 그럼 빨리 갖다 놓고 가. 이러는 순경 아저씨 있다 없다? 없어요. 있을까?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 있을까? 네. 네가 경찰이라면 그렇게 하겠니? 112 순찰 때는 뭐 하는 거야? 잡아야 되잖아. 그분들은 그런 행동을 잡는 게 당신들의 업무예요. 그냥 보내줄 리가 없는 거야. 네, 근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드립니다. 이거는 특수절도다. 왜 특수? 두 명이 같이 했어. 두 명이 같이 해서 특수다. 근데 특수가 붙으면 어떤 결과가 달라집니까? 처벌에 처벌! 처벌이 동의가 달라집니다. 처벌의 수준이 달라져요. 나가네. 남의 물건은 손대지 말자. 주인 없는 물건 없다.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주인 없는 물건 없다. 주인 없는 물건 없다. 2번. 어떤 친구가 날 기분 나쁘게 쳐다봐서 뭘 기분 나쁘게 쳐다보냐? 어? 이러고 팔을 꽉 잡았어. 근데 이게 남자애가 여자의 팔을 꽉 잡은 거야.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것 같은데요. 복습이에요. 근데 여학생들은 팔이 피부가 남자하고 달리 연약하죠? 아니요? 아, 네. 죄송합니다. 평소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비교죠? 그런 편이죠? 근데 여기 선생님 안 보여요. 안 보여? 네. 이렇게 잘라서 잘라서. 잘라지면 안 되는데. 다 나와, 이제? 네. 여기. 아, 이쪽에 있을까? 네. 아, 오케이. 언제도 잘려요. 네, 이따 와요. 네. 이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나요? 우리 반 애가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다가 그 얘기 했었지?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우리 반 애가 세 놈이 남의 집 앞에서 담배 피다가 주인 아저씨가 나오니까 야 인마 시계 남의 새끼에서 담배 피 시키야 그랬더니 아저씨 왜 욕하는 거예요? 세 마리가 같이 있었으니까 이제 아저씨가 들어가서 이제 이봐라 선생님 들어가서 자전거 묶는 체인을 갖고 와서 애 얼굴을 딱 그래서 우리 반 애가 여기가 5cm가 이렇게 나갔어. 근데 그래서 이제 당연히 경찰에 고소를 했어요. 근데 저쪽에서 막고소가 들어온 거야. 왜 막고소냐? 그 와중에 싸움을 말리던 그놈 여자친구 애가 있다가 여기 싸우는 와중에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잡히잖아요. 잡혀서 여기 멍이 들었는데 얘네들도 자기의 명멍이 들게 했다고 해서 막 고소를 벌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가 이제 여러분들이 보통 일반 형사법정에 안 가고 가정법원에 많이 갑니다. 가정법원 소년부에 배당이 돼서 갔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가지고
싸우는 와중에 그냥 옆에서 스쳐서 먹는 거 가지고 마코사가 들어와. 그래서 선생님이 그때 탄원서 썼다. 뭐라고 탄원서 썼냐? 아, 제가 이 아이 담임인데 이 아이가 이 일로 인해서 세상은 정말 불공평하다. 어떻게 남의 얼굴을 면상을 해서 5cm나 상처를 내 하고 멍든 거 하고 그게 싸우는 과정에 멍든 거 가지고 유죄가 된다는 거는 그런다면 이 아이는 평생을 인생을 정말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 그렇게 간곡하게 탄원서 썼어요. 선생님이 탄원서 전문입니다. 예, 선생님이 그동안 봐왔던 3학년 3반을 선생님하고 인연이 맺어졌잖아요. 그럼 선생님한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생님한테 달려와. 그러면 선생님이 판사님들 마음을 녹이는 방법을 알아요. 왜? 얘가 어떻게 됐을 결국? 예, 판사님이 무죄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와, 그러니까 어려운 일을 겪으면 누가 가장 중요해? 단탱이 가장 중요해. 왜냐? 검사님들이 얘를 그 기소라고 합니다. 재판에 넘길까요? 말까 하는 그 판단을 내릴 때 누구에게 물어봐? 교장 선생님? 생활지도부장? 아닙니다. 누구한테 물어봐? 담임한테 의견을 물어봐. 여러분들은 어떤 짓을 해도 담임 선생님한테는 담임 선생님을 잘해야 돼. 위기에 닥쳤을 때 송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은 탄원서 써줄 수 있지만 지금은 검사님이 직접 담임에게 의견을 물어봐요. 얘 재판 올릴까요 말까요? 이런 거.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말 듣고 예, 어려운 일 겪었을 때 선생님한테 탄원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면 선생님이 예, 써드립니다. 세 번째, 어제 이런 일이 벌어졌대. 3학년에 어떤 찌질한 것들이 후배가 화장이 진하다고 너 날라리냐? 화장 지우고 다녀라 이때는 거야. 이게 죄가 되냐 안 되냐? 무슨 죄냐? 장유죄. 네, 강요죄. 강요죄. 왜? 세상에 이 지구상에는 어느 누구도 윽박 지를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경찰도 윽박 지를 수 없어요. 경찰도 강압수사라고 그러면 고발됩니다. 고소당해. 하물며 지가 뭔데 후배가 나이 한 살 더 많다고 후배라고 화장 지우라고 명령을 해? 안 돼요. 그럴 권리가 없어요. 선생님은 규칙에 따라서 이렇게 해라 할 수 있지만 얘네들은 반성하지 않으면 학교 강요죄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죄야? 학교 폭력에 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다음, 고3인 고3 학생이 키가 좀 크다 이거야. 그래서 경찰관 신고 출동 받고 왔어. 주민등록증 검사를 하는데 주웠던 주민등록증을 꺼내서 보여줬어. 아이쿠 거기서 이게 자네 주민등록증 아니잖아. 걸렸네요. 어떻게 됐을까? 걸려요. 주민등록법 위반죄가 돼요. 남의 주민등록을 쓰는 거 범죄 행위예요. 절도죄예요. 절도죄. 네. 네. 하교 골목길을 지키고 있다가 초등에게 가진 돈 나 내놔라. 이거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네. 3,700 원을 깨어 꺼내드는데 참 복도 지질이 없는 놈이지. 그때 그 장면에서 112에 붙잡혔어요. 3,700 원 띵 뜯었어. 그때 얼마 벌금 받았다? 10만 원. 70만 원. 지난 시간에 한 건데. 100만 원. 70만 원. 50만 원 벌금형을 받았어요. 근데 이 벌금형을 받은 건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한 거야? 기록. 기록. 경찰청에 기록이 나서. 근데 우리가 착각을 하게 되는 게 있어요. 사면되거나 복권이 되면 기록이 지워지지 않느냐?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외부에 와요. 외부에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을 뿐이에요. 취직할 때 사면이 됐어. 그러면 취직할 때 이 사실을 기록해서 보내진 않아. 취직은 돼. 그런데 문제. 경찰청 컴퓨터에는 평생 보관되고 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했을 때는 1700원? 그래, 뭐 장난으로 그랬을까? 장난 그런 거 안 봐요. 여러분들은 실적, 경찰의 실적이 돼요. 안 봐줍니다. 112가 그냥 다니는 거 아니잖아. 그죠? 예, 놀러 다니는 거 아니라 그분들. 예, 이렇게 조심하셔라. 이게 하나 둘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동네 양아치가 되어 있어요. 경찰은 그렇게 봅니다. 그 아이의 양심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아이의 행동을 보는 거예요. 결과를 보는 거죠. 자, 뭐 이거 중요하다 이거. 카톡으로 암기하고 암기하고 키스했다는 사실을 돌렸다. 나는 그 노래방에서 직접 그걸 봤어. 사진까지 찍어놨어. 사실이거든. 그걸 쫙 돌렸다. 암기하고 암기하고 키스했다. 근데 이게 죄가 안 된다? 초상권 침해. 죄가 된다. 조상권. 초상권이 아니라 조상권 침해. 명예훼손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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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령 심지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누구네 아빠 성범죄자다 라고 그걸 친구들한테 알렸어요. 사실이었어. 걔네 아버지 성범죄자 맞아. 그런데 그 사실을 친구들한테 페이스북 카톡을 통해서 유포시켰어요. 학교폭력이고 경찰에 고소됐어요. 명예훼손죄. 사실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어떤 사람이 싫어하는 정보를 공공연히 유포시키는 것은 명예훼손죄죠. 거짓이면 더 가중 처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쓸데없이 남의 말 하지 마라. 카톡에서. 네, 이건 무슨 죄? 네, 공갈죄. 맨날 삥 뜯는 애들이 삥 뜯었다고 안 해. 자, 빌렸다고 하죠. 그러나 택도 없는 소리예요. 어쩌다가 친구와 함께 가출을 했다. 자, 맞추시면 할인 거 드립니다. 제가 다시 근데 그 여학생들이 이제 여학생들이 가출했을 때 뭐가 문제되냐면 이 다음 시간에 이제 송이의 외출이라는 게 4월 달이 되면 학생들이 슬슬 이 봄바람 불면 가출하고 싶어 합니다. 엄마랑 갈등이 생겼을 때 예, 엄마 간을 보려고 해. 근데 나가는데 막 여학생들이 성매매 유혹에 빠져요. 돈이 떨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다음 시간에 그 영상을 보실 텐데 가출하는 가출 때를 가려서 해야 돼. 추울 때 나가면 안 돼. 우리 반에 한 녀석은 2월 달에 가출했다가 개고생했어. 어디 가서 잘 때가 며칠은 이제 친구가 재워줬어요. 그리고 또 PC방 가서 며칠 잤어요. 근데 돈 다 떨어졌어. 집에 들어가기 싫어. 그러니까 어디서 잤냐? 겨울에. 어디서 잤어? 놀이터. 놀이터 비슷한데? 놀이터에 어디? 놀이터 미끄럼틀어. 아니고! 왜요? 근데! 겨울이야 겨울. 응? 응집 지역. 그렇지 화장실입니다. 누가 말했어? 예. 네. 왜 화장실에서 잤까요? 추우니까. 추워서요. 거기 난로가 있잖아. 화장실. 그래서 화장실 변기통에 쭈그리고 잤다는 거야. 가출해도 때가 있다. 그리고 가출하고 여기 지금 마지막 문제가 사실 가출 학생의 90% 이상은 엄마하고의 갈등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시 엄마하고 소통을 잘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이건 뭐 그냥 깨고 네, 이건 뭐야? 피시방. 그냥 웃자고 한 거죠. 정신보건센터. 부모 정신보건센터에도 게임 중독 치료를 해주십니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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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번.
이거 이거를 엄마하고 다 엄마하고 싸우는 법입니다. 빡치는 거 습관돼요. 소년 전화했죠. 소년원에 오는 학생들의 공통점 다 똑같은데 뭐가 있어? 욱하는 성질이 있다는 거. 이거 습관입니다. 본인도 못 참아. 뭐 머리가 얼굴이 벌게지면서 순간적으로 머리가 혼란이 오고 이게 습관인데 피를 올리지 마. 잘라야 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화를 내느냐? 화난다고 말을 해야 돼. 엄마가 잔소리 얘기를 막 해. 그러면 잔소리 얘기가 심했을 때 여러분들 어떤 느낌 들어? 짜증나지? 그러면 에이씨 이러지 말고 좀 길게. 엄마가 지금 5분이나 계속 나에게 말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엄마 힘들어. 그러면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해를 해요. 그렇군. 내가 5분이나 또 들었나? 좀 미안한 감이 들잖아. 요 대화의 기술. 화내지 않고 사는 건 더 문제예요. 그러나 화를 잘 내는 건 인간의 기술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하니 내 제 마음이 공허해요. 왜냐면 난 요 카메라 좀 요 대기해서 얘들아 제대로 화내는 법 기술 알려줄게. 이렇게 합니다. 제대로 화내는 기술이에요. 화내지 않는 건 더 문제다. 뭐 화내지 않고는 방사하면 안 돼. 화내고 살아야 돼. 근데 제대로 화를 내야지. 엄마가 그러시니 제 마음이 뭐뭐해요. 왜냐면 난 뭐뭐뭐뭐 이렇게 같이 봅니다. 시작. 엄마가 뭐뭐하니 내 마음이 뭐뭐해요. 왜냐면 나 짜증나서요. 자 아빠가 해서 시작. 아빠가 그러시니 제 마음이 뭐뭐하네요. 왜냐면 난 이러기를 원해. 제대로 화내고 살자. 제대로 화를 못 내니까 엄마는 엄마대로 오해하고. 뭐 속상해요. 좋죠. 당황스러워요. 자 오빠가 그러는 거. 오빠에게 제대로 화내는 기술입니다. 오빠가 시작. 오빠가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네요. 왜냐면 나 형한테 제대로 하는 법. 형한테 시작. 형이 그러니 내 마음이 뭐만해. 왜냐면 나. 근데 요게 신비로운 게 나는 화를 냈는데 상대방은 공격받은 느낌을 받지 않아. 이게 포인트야. 그러니까 얌전. 저는 세상에서 인간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특히 여학생들. 여학생들한테 얌전이란 말 쓰는 건 인간의 모욕이야, 인간에 대한. 처음은 누가 얌전? 얌전하게 사는 안 돼요. 저처럼 살아야 돼. 태어나면서 살아야 돼. 이 얌전이란 표현은 누구한테 줘야 되냐? 개. 반려견에게 돌려줘야 돼. 고양이. Good girl, good boy. 아니, 말 잘 듣네. 과자 하나 먹어, 이거. 사람은 얌전한 남자. 항상 어떻게 해야 돼? 자기 표현을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엄마가 칭찬할 때도 엄마 칭찬받으니까 좋은데요. 감정을 자꾸 표현해라. 네, 거기까지. 시간이 2교시가 몇 분까지죠? 50분이요. 아하, 15분짜리. 이제 게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와. 제 선생님이 작사한 거예요. 이거 카메라 좀. 안 나와? 소리 안 나요. 노트북 소리도 들어야 돼요. 헐. 맞다. 자전거. 폭력 졸업하면 지워지지만 무단지각 조퇴는 병등합니다. 마음이 아픈 것도 병이랍니다. 선생님, 우리 이런 거 보는 거야? 15분 동안 이거 말고. 아니. 이게 해설을 해드리려고. 쌤, 노트북 소리를 키우면 돼. 노트북 다 키웠는데. 노트북 소리 맞다고 그러네요. 맞다? 아, 고마워. 너희가 나보다 한 수위구나. 이거 학교폭력 가해 사실은 여러분 졸업하면 지워져요. 삭제돼요. 그런데 무단지각, 무단조퇴는 아무도 못 지워요. 진짜요? 평생 갑니다. 왜요? 법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왜요? 조퇴요? 네, 무단조퇴, 무단조퇴, 무단지각. 이거는 나중에 여러분들 취업할 때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그 SM 프로덕션이 누구와 운영하는 거야? SM. 이수만 프로덕션 있지? 이수만 프로덕션에서는 중학교 생활기록부까지 바뀌어요. 연예인이 될 사람들 특히 무단지가 결석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 학창시절에 이미 다 그 싹을 본다 이거야. 아무리 노래 잘해도 춤 잘 춰도 연예인 나중에 사고 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잘 관리하시고 또 페이스북에 친구 욕설 같은 거 나중에 여러분들 다 돌아와 뭔가 연예인이 되려고 하거나 유명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 뭐 이걸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또 들어요. 한 번만 더. 네. 와. ADHD는 운동 아닌가요? 재원이들 왜 나한테 말해주기도 있어. 선생님 또 만든 ASMR. 재원아. 이제 저기 이제 써 재원아. 빼이 부른 거예요? 아니요. 제가 작사했어요. 누가 불러요? 저기 이제 15분씩 더 해볼게요. 밝은 낙엽들 화를 표현한 인간들 완전대로 담으며 울었던 뇌고 잘못 배출하는 오늘 배운 거 네, 요 IMSC가 바로 요거예요. 당신이 뭐뭐하면 내 마음이 뭐뭐하다 이게 네, 바로 분노 조절성. 누가 부른 거예요? 아, 이거는 용인의 그 영어 선생님이신데 그분이 이 제가 작사를 해서 올려 보급을 했거든. 네. 음성 변조기를 해가지고 그랬더니 직접 자기 따님이 반주해가지고 올려주셨어요. 이제 3학년 3반에 이런 학생이 있죠?
어떠냐 가사. 네. 선생님이 작사한 거예요. 예술 아니냐? 이게 선생님이 지난 34년간 교사를 하면서 보니까 이렇더라 이거야. 선생님 그래서 잠자는 애를 안 깨워요. 왜? 일부러 잠잘 때 그 속에 뭐가 있어? 서글픔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안 깨워요. 졸려워서 자는 애들 별로 없습니다. 슬퍼서 자요. 아, 네, 졸려서요? 그죠? 네, 그럼 까칠한 애들 있잖아. 사사건건 따지는 애들. 따지는 애들이 왜 따지느냐? 자기만 이렇게 불행이 자꾸 다가온다고 생각해서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판타지나 있는 애야. 집에서 학교에 와서 만화나 보고 이런 애들이 예, 혹시 잊어버리고 싶은 거야. 멍 때리기. 그러니까 지금 교실에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 있어요. 제가 실제로 저 고1 때 중학교 2학년 때 우리 반 부반장이었던 애가 고1 때 같은 반이 되는 게 얘가 1년 내내 잠을 자. 그래서 야, 아 수업 안 끝났다. 고1 때 맨날 잠을 자는 거야. 1년 내내. 그래서 야, 별명을 붙여줬어요. SM이다. 슬리핑 머신. 근데 28살 때 동창회 때 걔가 나왔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고1 때 왜 이렇게 잤냐? 그랬더니 그 뒤에서 얘기를 해. 자기 아버지가 사업을 했다가 부도가 났다. 큰 백화점을 했었어요. 네, 지은이 슬픈가 봐요. 네, 그래서 슬플 일이 따로 있냐 걔가? 아이 참. 그래서 집에 가면 빚쟁이들이 와서 사업자들이 와가지고 진을 치고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슬퍼서 이게 슬프니까 얘가 밤새 음악을 들은 거야. 그리고 학교 와서 왜? 눈 뜨고 있는 것이 싫어. 슬퍼서 밤새 음악 듣고 일부러 음악 듣고 학교 와서 잤다는 거야. 그러니까 애들이 교실 안에 잠자는 애들, 까칠한 애들, 이런 애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내치면 안 돼요. 나 그때 굉장히 후회했어요. 내가 그 아이 친구도 아닌가. 그 아이가 힘들 때 그 아이한테 위로 한마디 못하고 잠자는 기계라고 별명 붙였던 거.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작사한 거예요. 작사는 선생님이 한 거예요. 다. 볼 수 있는 만큼 볼게요. 선생님이 가장 얘는 ADHD를 겪고 있고 지적발달 장애 두 가지 장애를 갖고 있습니다. 자, 어이, 얘야. 3학년 3반이 1년 동안 평화롭게 지내는 방법을 이 영상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대표 수업을 하는데 공감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이 장사야. 사람들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상대방이 어떤 힘이 간다는 걸 아는데 얘는 그게 모르거든. 시간에 이 리더피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예, 좀 앉으세요. 잠깐 앉으세요. 예, 오늘 세상에 성질 없는 사람 있다 없다? 성질 없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 그 성질을 참는 것도 문제지만 성질을 폭발시키는 건 더 문제죠. 그래서 자기가 화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다? IMSG 엄마가 그러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왜냐면 나 아빠가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 마음이 이래요. 왜냐면 나 언니가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뭐뭐해. 왜냐면 나 이거를 입에다 붙이고 다니자. 그러면 3반에도 1년 동안 평화가 올 거예요. 한 글자로 하지 마시고 좀 답답하더라도 세 문장으로 풀으시면 친구가 정확히 이해합니다. 열심히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 싫어.